잠시만요. 아 지금 위급한 환자가 있다니까요. 이 사람 아예 숨을 못 쉰다고요. 이러다 숨 넘어가면. 뭐지? 가슴 누가? 괜찮은 거야? 이제 괜찮아. 괜히 걱정 끼쳐서 미안해. 가자 우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 나. 박민경입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 공황장애라는 게 원래 그래요.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지긴 해도. 공황장애요? 예. 도국 씨가 공황장애가 있단 거예요, 지금? 아, 몰랐어요. 두 분 결혼할 사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야, 너 서도국 너 이거 잘못하면 사기꾼이야. 야, 너는 의사가 돼서 비밀 보장의 원칙도 몰라? 아유, 뭘 모르시나 본데 특별한 경우엔 용인되거든? 어? 특히 너처럼 증상이 심각한 경우엔! 어, 야! 야! 내가 알아야 될 건 없는 거야? 아니면 해줄 수 있는 거라도? 서정욱만 무시하면 돼. 하나만 생각하자. 우리 결혼 빨리 진행시키는 거. 전 회장님과 이태자 회장님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뭐야 저건? 돈입니다. 어림잡아도 10억이 훨씬 넘는. 뭐? 내 예상에 맞았네. 어떤 약은 괜찮아? 더 좋은 게 있대서 바꿔볼까 하는데. 알아서 해, 그런 건. 네, 여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솔직히 서정욱 씨 입장에서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저희 도국이가 뭘 밉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곧 결혼할 거 예쁘게 봐주시죠. 이 사진부터 보시죠. 이게 뭘 뜻하는 것 같나요? 저희 아버님 한 푼도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 분입니다. 30억 가까운 돈을 썼다는 건 이 결혼으로 그 이상, 아니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는 겁니까 대체? 글쎄요. 어쩌면 서정욱 씨가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태자 그룹? 그럼 역시 이 다리를 이렇게 만든 사건이 궁금했나 보죠? 서도국이 대충은 설명했을 텐데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나온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전 도국 씨가 그런 짓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고와 연관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는데 태도가 별로시네요. 이봐요, 한혜주 씨. 몰라서 당장. 도국 씨. 뭐야? 우리 얘기 좀 하기 좀 천천히 오라니까. 지새끼처럼 또 무슨 짓을 꾸밀 줄 알고. 철통 방어를 해야지. 예비 재수 씨 얼굴 좀 보셨다고 지영을 지새끼 취급을 하고 있고. 뭔가 킹기지 않고서야 이럴 필요까지 있어요? 그 입 닥치지 못해. 왜? 안 닥치면 그때처럼 밀어버리게? 와! 와! 다시 말해봐! 뭐? 서정욱이랑 맞선을 보겠다고? 안 될 거 있어? 당연히 안 되지! 너도 알잖아.
그 사람 서도국에 알아, 형인 거. 게다가 태자그룹의 정식 후계자라며. 그럼 서도국보다 힘도 서열도 윈 거잖아. 딱 내가 원하는 조건의 남잔데? 김 실장님. 이정희 대표님, 한은재 회장님의 뒤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아가씨도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그런데 제게 뭐가 궁금하셔서 같이. 야가 대체 한은재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그 인간 지 아들 결혼한다고 할 때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고아원에서 아 하나를 입양해야 결혼시켜준다고 조건을 걸었었다. 그래서 들어온 아가 이하다. 근데 이제는 이하가 내 손주하고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그거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찾아왔더라. 내한테 받았던 잊었던까지 다 끌어모아서. 나 돈 없다. 자꾸 이러면 죽어버린다는 채무자의 협박이야. 사채하는 사람 입장에선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말로 죽어버리는. 집에서 목을 맨 걸 남편이 퇴근해서 발견했대잖아. 막달에 뱃속에 다 자라날까지 있던 사람이 아휴 사체가 없는지. 저기 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아내만은 어떻게? 아 예 그 오가다 만난 그런 그럼 전 이만해. 맞지 그 사채꾼 명동 사무실에서 봤던 당신 여기를 왜 와? 니놈이 어떡해! 그건 맞고 있어. 그 후 한 회장님이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이 애군을 어찌하면 맞겠냐고.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의 한을 갈 데 없는 어린 여자아이 하나 입양해서 잘 키우면 그 복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마 이 회장님께 돈을 돌려주시려고 한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 아는 살아있는 사람 아이가? 글쎄요. 제 예도는 죽지도 살지도 않았습니다만. 이야, 정말 결혼을 하네, 우리 이주가. 가만 있어봐라. 니한테 줄 선물이 있었는데. 보자. 여인데. 이게 뭐예요? 너랑 네 엄마. 네 엄마가 줬던 사진인데 어디 넣어뒀다가 이제야 찾았다 아이가. 그거 네 얼굴 한번 잘 봐봐라. 네 애미랑 진웅이랑 딱 이 반반씩 섞인 거이. 그게 그게 뭐예요 아버님? 문 좀 열어주세요. 어디 지금 가? 이제 줘. 이 방 열쇠 좀 갖고 와요. 빨리. 너 왔나? 근데 갑자기 얘를 못 잔질러. 이주 결혼시켜달라고 부탁까지 하시고. 왜 그러셨어요? 왜라이? 당연한 기제. 손녀딸이 결혼하고 싶다는데 이 하렘에서 당연히 해야 할... 갈아타시려는 거죠? 태자그룹으로. 서도국이 결혼하면 다시 태자그룹 후계자 후보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한이주 결혼에 올인하신 거잖아요. 우린 형 쪽에 걸 거거든요. 지 회사 차린다고 박차고 나간 동생보다는 자리 지키고 있는 형이 훨씬 승산이 있죠. 이참에 이쪽으로 붙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 정연 네 말이 맞다. 하모, 나중에 내 제사라도 지내줄 사람이 정연 네밖에 더 있나? 100번 생각해도 네 말을 듣는 게 맞지. 좋은 생각이세요. 그러면 이주한테 쓸데없는 소리도 안 하실 거라고 믿어도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주 네가 우리 집의 진짜 자손이다. 네 아버지의 진짜 딸이다. 그딴 소리 같은 거 말이에요. 정연이 다 알고 있었나? 목소리 낮추세요, 아버님. 누가 들었다간 그 사람 입까지 틀어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꾸미긴 꾸몄구나. 그런다고 근본이 어디 가진 않겠지만 아버지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셔. 아무튼 결혼은 축하한다. 행복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행복해 보든지. 망하게 만들 거야. 신랑 신부 입장. 다음은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부 부모님께 인사. 아버지가 못 오셔서 서운해서 어쩌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못 오시게 한 거잖아요. 강릉에 여행 좀 다녀올게. 이틀 자고 올 거야.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어렸을 때 크루즈 파티에 아버지랑 형이랑 갔었어. 난간에 서 있는 형한테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형이 놀라는 바람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거야. 당장 물에 들어가 찾아오라고 하더라. 그러다가... 네가 그랬냐? 네가 형을 밀어서 떨어뜨렸냐고! 에스, 정말로 실수로.
그럼 형님 다리는 그때 떨어지면서 난간에 부딪혀 신경이 손상됐죠. 그 뒤로 형은 계속 내게 상기시켰어. 자기를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이 집에 있는 거냐고. 결국 난 집을 나갔고. 오지 말지 그랬어.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몰라?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은 알아야 돼. 보고 싶어서. 이유는 그것뿐이야. 좋아해 당신을. 아주 많이. 좀 비켜줄래? 남친이 데리러 온다며. 아직이야? 어, 신경 꺼. 아이, 그러지 말고. 오빠. 유라, 괜찮아? 오빠 미쳤어? 지금 그러고 얼굴 붉힐 때야? 미안. 근데 나 지금 너밖에 안 보여서. 뭐? 좀 귀여웠어, 방금. 지금 나가자. 소리 안 나게 조심. 네 돈 먹인나? 집행부에서 공연이 우리 편 들었을 리는 없고. 말해봐라. 건설 현장이란 게 온갖 변수가 일어나는 곳인데 어느 정도 기름을 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운 거 그 회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공사 일정 늦어지마. 회사에도 주민들한테도 큰 피해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새 집행부에도 돈을 좀 쥐어줘야죠. 하지만 몰래 돈을 빌릴 곳이라면 이젠 사채뿐입니다. 뭐라고요? 사채?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데. 오늘 같이 있는 내내 당신 슬퍼 보였어. 나한테는 더 이상 이럴 일 없으니까, 마지막이니까 최대한 즐겁게 보내려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날 계속 밀어내는 것도 그냥 평범한 남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야? 우리 사이가 계속될 수 없을까 봐. 평범한 게 나는 제일 어려워. 아, 자꾸 말을 시켜서 잠을 못 자겠네. 그냥 내가 저기서 잘게. 나한텐 솔직하게 말해줘. 나 말이야. 내가 진짜 딸이었대. 할아버지랑 이정희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 이정희도 알고 있었고.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참지 마. 울어도 돼.
당신이 하려는 게 어떤 일이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난 누굴 사랑할 수 없어. 아니,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돼. 원래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인 거 몰랐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그렇게 해줄까? 네, 선생님. 이주 씨. 저기 전에 이주 씨한테 산 그림이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자랑했던 그림이랑 화풍이 비슷해서 연락해봤더니 사인까지 똑같더라고요. 무슨 경매에서 작자 미상으로 된 그림을 산 거라던데 엄청 흥분해서 자기 SNS에 올려버렸더라고. 이 사람 유명한 아트 컬렉터라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 댓글을 달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깜짝 선물을 주시네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조만간 들러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채 일할 때 죽은 임산부 때문에 니를 이 집으로 끌어들인 거 맞대. 진우이가 누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네 엄마는 이미 니를 뱃속에 갖고 있었다. 불룩한 배를 해갖고 날 찾아와서는 둘 사이를 허락해달라 하는데 전에 죽은 여자가 생각나는 기라 절대 안 된다고. 네가 먼저 떠나라고. 내가 돈을 지어줬다 아이가. 그리고는요? 얼마 후에 집에 불이 나서 너랑 네 엄마 죽었다고 들었고 나 때문에 또 그 아가 그렇게 됐나 싶어. 너무 무서워서 내 무당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장군님이 말씀하시길. 답답한 인간아. 어찌 할아버지 못한단 말이냐. 바로 네 곁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진자 확인 검사까지 하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가 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아버지를 도울 방법에 대해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너희가? 더한 갤러리요. 저한테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뭐를 달라고? 제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플랫폼 대규모 아파트를 가도 협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그림은 빼놓을 수 없는 인테리어 아이템이니까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제 그림들을 외국에 팔아주셨지 뭐예요. 익명의 화가라고 홍보해주신 덕분에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정말이네. 당신 오랜만에 괜찮은 일 했어? 수익은 갤러리랑 저 5대5로 나누는 거 맞죠? 계좌번호는 오 실장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모. 이모,
나 오늘 밤새야 돼. 이틀째야. 그래서 내가 네 회사 앞까지 왔잖아. 너무 고맙네. 어, 데스크에서 그러더라. 시간을 두고 팩트체크하라고 한 걸 네가 그냥 올려버렸다며? 저번에도 그렇고 너 이주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사실은 나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거든? 왕따? 아니 수진이 네가 왜? 아무튼 그때 반에서 유일하게 나랑 밥 먹어준 애야 이주가. 그땐 혼자 밥 먹는 게 왜 그렇게 쪽팔리는지. 차라리 그냥 굶으려고 했었는데 이주가 같이 앉아줬어. 지는 밥도 잘 안 먹으면서. 졸업할 때까지 1년 내내. 아. 저희 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 계셨어요? 식당을 차렸어. 뭐냐 그래. 오느라고 수고했다. 밥 먹자. 앉아. 네, 앉아. 형우아, 도국이네 부부도 있었네. 마침 잘 됐네요. 드릴 말씀도 있었는데. 아니. 아가씨는 사돈 때...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만나고 있어요, 어머니. 뭘 한다고?